자, 저번 시간에 휴키가 되어가지고 악마와 계약을 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탈곡기 마냥 탈탈탈탈탈 털렸거든요. 어차피 이대로 체인소맨이 돼봤자 그냥 짭 전기토맨일 뿐입니다. 최강의 체인소맨이 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. 핵고수의 법칙. 무려 전섭 9위 그리고 한국 랭킹 1위, 심지어 랭킹 1위한테도 이긴 전적이 있는 핵 고수분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누구시죠? 아, 그 정확히는 전섭 9위 언 김범수입니다. 오, 저 보스죠? 잔잔바리들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. 핵 고수님 걱정하지 마세요. 어디? 잠깐만. 와, 근데 잘 싸우신다. 짜식이. 아! 이렇게 바로 죽겠습니다. 뭐야?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? 뭐 저한테는 후단 이런 거. 일단은 가볍게 예 해코수님 살짝 그 인증쇼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. 예. 이런 것도 있거든요. 와! 좀 이런 거를 써가면서 죽이는 건데. 이게 그 폭탄 걸 맞죠? 네네네. 와. 데미지 한 번. 아야. 아! 주먹 세 대 맞았다고 한 분의 이가 나가 이건 아니지. 그 혹시 셋을 거의 대부분 어떻게 찍었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?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일단은 공격 몰빵 아니겠습니까? 아 그렇죠. 이제 방어도 좀 해야 되니까 남자. 아 잠깐만요. 내가 스탯을 한번 잠깐만 봐도 될까요? 스탯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빨간색에 싹 다 몰빵을 찍어놨고 혹시 몰라가지고 지금 스킬 포인트가 11개 남아있거든요? 오, 역시 유진님이시네요. 페리 있죠? 페리라고 여기 그 파란색 있지? 아~ 그거 페리 2까지 찍은 다음에 페리킥이라고 있는데 그거 한번. 아 페리킥 이거? F 눌러서 저 막아보세요. 다 한번 저 한번 때려도 제가 한번 보여서 때리면 쫙! 아야 이렇게 쫙! 어? 이 초반쯤만이 어려우실 거야. 막 이렇게 아~~ 막자마자 탕탕! 혹시 악마 능력이 뭐인지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? 제가 이게 요거랑 그리고 X킥이랑 퓨처 사이트. 아 일단 되게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시네요. 이거 미래시 좋죠 이거. 오! 오호호호! 오! 느려! 너희들의 공격은 나한테 닿지 않는다. 아야! 아야! 얘를 일단 한 점 다 먹었어. 이런 한 마리 정도는야 아무리 제가 그 허접이라고 해도 잠깐만 이렇게 막고 있을 때 F 누른 다음에 그 전에 제가 알려준 거 하나. F 탁! 아 F 타 여기서 F 타! 오오 오케이 오케이. 아 네 탁! 이렇게! 오 잘하시네요. 아 근데 내가 더 아픈데요? 체인소맨 같은 거 언제 막을 줄 알아야 돼? 이렇게 체인소맨이 그 뭐 심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 네 맞아요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일단 이거는 한 시간마다 50% 확률로 맵 어딘가에 나타나는데 심장은 돈 상관없이 다 가실 수 있고 제 손 한번 보세요. 이게 심장입니다. 아 여기 있네 보이네. 그래서 제가 좀 무빙 알려드릴까요?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오. 점프하면서 오 잠깐만 뭐야 왜 이렇게 화려해. 이게 해코스인가? 점프한 다음에 바로 Q를 눌러야 돼요. 이거 맞나? 이렇게 이거 맞나? 네. 잘 주셨네요 아까 점점. 오 아까 점점. 어, 야, 이런 무빙도 있구나. 이건 진짜 처음 알았다. 아, 그래서 조금 잘하시는 분이 뭔가 화려해 보이는 게 이런 거구나. 이제 악마 추천을 좀 해드릴 건데. 네. 이런, 이 칼은 사냥에만 좋고, PVP에 되게 좋은 거는 아키가 쓰는 저주의 악마거든요. 그게 이제 저주의 악마, 첫 번째. 미래 악마. 퓨처 사이트.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거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저한테 날려보세요. 이렇게 패딩도 가능해가지고, 그 X킥도 막히는 걸로 알았는데 한번 써보세요. 이것도 막히는구나. 아 그러면 이거 발동 타이밍이 느려가지고 좀 보이신 분들은 쉽게 맞겠네요. 아 네 되게 쉽게 맞는 사람들도 있어. 그리고 일단 레벨업 제일 중요한. 레벨업 꿀팁. 그러니까 레벨업 꿀팁 아까 전에 야쿠자를 잡으면서 레벨을 빨리 올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박지아 악마라고 아까 전에 보셨죠. 얘를 잡으면 순식간에 레벨이 빨리 돼가지고 처음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요거 마인을 잡는 퀘스트 이거 한 마리 잡으면은 거의 한 1000원 정도 벌리는 것 같거든요. 그 어몽어스 보시나요 좀? 아 네 어몽어스. 어몽어스가 그 경험치로 많이 주고 돈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꿀팁이고 PVP 이제 좀 알려드릴 건데 지형이 되게 중요해요. 여기 싸운다면은 뭐 밀려나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. 네네네. 밀려나갔을 때 똑같은데 이렇게
그렇게 밀려나 이러면. 아 네. 아 벽을 좀 잘 활용을 하자. 아 네 맞아요.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전에 알려드린 이 무빙 잘 쓰면서 하는 거의 대부분 이겨요 좀 많이. 그 다음에는 이제 패딩. 패딩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. 또막 패딩 이렇게 웬만한 사람은 이제 다 이길 수 있습니다. 주신님. 어? 저도 이제 벌써 고수가 된 건가요 그러면? 그럼 바로 선생님께 도전 들어가겠습니다. 네 가보시죠. 들어와! 팔! 아야 미래시 삭습. 능력 쓰셔도 됩니다. 하! 아! 지금 능력 쓰는데. 자 그럼 나 배우부터 패링을! 오! 아 이 방금 무빙이 그거 뒷무빙이구나. 아 네. 우와! 오 엄청 화려한데요? 되게 공격이 스타일리시해지네 바로. 찹! 찹! 어머! 아야! 뭐야 방금 피가 확 달았어! 아직 다 저주가 이래 이런. 안돼 아야 미래지 야 이거 뭐야 피어신데요? 어 뭐야 죽으셨나요? 아직 청출어라면 이르군요. 아 그리고 제가 열쓰는 물들인 게 있는데 인블록스라고 스토리를 제가 하거든요. 아 네 여러분들 또 우리 또 해꼬수님 오늘 와주신 해꼬수님 아야 이 녀석이 이거 오늘 첫 번째 제가 좀 해꼬수의 법칙 또 해꼬수님의 꿀팁 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 김블록스님이라고 하셔요. 멋진 영상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놀러가셔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휴지 채널 보고 놀러왔다고 이렇게 또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. 여러분들 여기서 김블록스 채널 요즘 이벤트로 자주 하니까 구독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구독 이벤트까지 하시나요? 구독자 이벤트까지? 어 좋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김블록스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한 단계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. 그 제 마지막 엔딩 인사 아시나요 혹시? 같이 한번 해볼까요? 같이 한번 좋죠.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휴파 휴파 다음에 봅시다 여러분.